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 여성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한 40대 중반 되는 여성분이셨는데 응급실에서부터 패혈증 증상을 계속 앓고 계셨어요. 열이 펄펄 나고요. 그리고 혈압이 낮고 숨이 가쁘고 거칠고요. 그리고 심장이 아주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나 봐도 패혈증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저희 중환자실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제 수액과 이제 항생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패혈증 때문에 일어난 쇼크를 소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패혈증의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수액을 주고 해열제를 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그 쇼크에서부터 소생이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할 시간이 돼서 이제 나이팀, 나이 닥터들한테 환자를 인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 여성 환자분이 밤에 피가 섞인 설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환자를 살펴보니까 패혈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병력을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항진증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그거를 항상 그 여자분이 처음에 입원할 때부터 제 머리 뒤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랩 검사를 해봤는데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게 그럼 한번 갑상선 검사를 한번 더 해보자. 왜냐면은 맨 처음 입원했을 때 갑상선 검사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니까 갑상선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여성분이 앓고 계신 거는 타이로이드 스톰입니다. 한국말로는 갑상선 발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미국 영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thyroid storm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의 태풍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실감이 와닿거든요. 갑상선 태풍에 걸리면은 우리의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셧다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환자분은 나이가 젊은 남성분이세요. 이제 정신질환으로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은 정신질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응급실에서 타이로이드 호르몬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온 정신 이상 환자였습니다. 이제 헛것도 보이고 헛것도 들리고요. 자기 혼자 계속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헷갈려 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타이로이드가 정신 건강을 나쁘게 했지만은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분들은 이 타이로이드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케이스지만은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좀 더 흔한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살이 많이 빠집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이제 더위를 잘 참지 못하세요.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팔을 이렇게 쭉 펴고 그 위에 A4 용지를 놓습니다. 그러면 A4 용지가 파르르르 떨리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심장이 뛰시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지쳐하세요. 신진대사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요. 땀도 나고요. 그리고 설사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서는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틀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이 빠질 수가 있고요. 몸에 그냥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갑상선 항진증, 이제 Graves disease를 가지신 분들은 이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갑상선 샘이 퉁퉁 부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먹을 것을 먹을 때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떠한 분들은 이 Graves disease 때문에 눈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서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눈꺼풀 밑이 약간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밑이 약간의 염증 때문에 빨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갑상선 항진증을 가지고 계시고 약을 먹고 뭐 라디오 아이오딘 트리트먼트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속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점점 나빠지시면은 심방세동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이 심방세동 때문에 심부전증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놔두시면은 우리의 뼈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골 감소증, 골 다공증, 그걸로 인해서 뼈가 잘 부러질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우리의 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퉁퉁 붓고 이게 점점 더 많이 부으면은 여기에 점점 압박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고 음식도 잘 못 드세요. 그리고 여기 혈액순환도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고통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점점 염증이 악화되고 악화돼서 우리의 시력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눈에 감염도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됐을 때는 이 갑상선 항진증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가끔씩 보면은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아이를 유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아이가 미숙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좀 더 엄마 뱃속에서 예정일보다 빨리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갑상선 항진증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갑상선 샘에 왜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쁜 것을 먹습니다. 가공된 식품들, 그리고 고기, 튀긴 음식 이렇게 먹으면은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산소와 그리고 항원으로 변해서 혈액에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들이 피를 타고 우리의 혈관을 파괴하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계속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우리의 세포, 즉 우리의 건강하고 영양이 많은 혈액을 공급받아야 될 세포들이 그러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산화되는 스트레스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염증이 생기고요. 그 염증이 우리의 갑상선에 생길 때 이 갑상선 샘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좋은 것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염증이 우리의 골수에 미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의 골수 안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염증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리고 인뮤 시스템, 즉 면역 시스템 또한 좋아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러스에 정말 취약하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갑상선에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갑상선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HLA2 물질을 내보냅니다. 이거는 꼭 깃발 같은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바이러스가 여기 있다. 와서 여기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가라 하고 우리 면역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지금 벌써 약해져 있습니다. 많은 염증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죽일 수도 없지만은 바이러스가 하는 일들을 스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HLA2 모로큘 물질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서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함으로써 더 많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갑상선 항진증, 즉 그라비스 디지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띠어리를 프루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HLA2 마르큐를 생지 실험을 했을 때 그 마르큐를 집어넣었을 때 바이러스들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일어났습니다. 이 갑상선 항진증, 즉 그라비스 디지즈는 갑상선 항진증이었다가 갑상선 저하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이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원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염증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이 감염을 우리가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들을 처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은 크게 세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약, 그리고 레디오 아이라인, 그리고 수술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효과 또한 그렇게 크게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이야 뭐 떼어내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레디오 아이라인,
이것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원인 제거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피에 있는 해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염증을 제거하고 우리의 피에 있는 독소를 말끔히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혈액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량의 미네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스 테라피입니다. 우리가 주스를 대량으로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독소를 죽이고 우리의 피 속을 깨끗한 영양으로 대체시켜 줍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몸에서는 염증이 죽어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들을 재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계속하면은 우리의 간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간이 우리의 몸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청소입니다. 우리가 장청소를 깨끗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에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녹즙과 좋은 씨앗즙을 마셔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을 번식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염증이 죽고요. 그리고 우리의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충분한 휴식 없이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우리의 순환계를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염증과 싸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뮨 시스템이 죽어 있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점점 제 기능을 잃고 갑자기 막 잘못된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갑상선 항진증에 훨씬 더 나쁜 피해를 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 즉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의 타이로이드 펑션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갑상선 항진증, 즉 Graves' disease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